일본에서 아라우치 우지카 광장에서 가미노를 시작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요. 비가, 장마비가, 장대비가 험난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. 아이고 힘들어. 벌써부터 힘들어. 뛰어라. 사라우츠 다음 첫 마을 헤타리안데요. 여기도 조그만 해변이 있네요. 배가 쫙 보이는데 여기 예전에 고래잡이가 되게 유명했대요. 그래서 마을 상징도 고래인 것 같던데. 와우. 보네. 마젤란이랑 대항해를 이끌었다는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래요. 후안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. 근데 이 비 오는데 우리가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. 빨리 갑시다. 빨리 갑시다. 피어 안 드시오? 힘들면 안 되겠어. 안경은 그 뭐예요? 안경에 김서려 짰어. 안 서리면 이상하지. 네. 아이고 힘들어. 계단까지 찍어볼까? 그리고 뭐 거기만 포도밭이 있다며. 미안하게 됐어. 야. 여기도 엄청난 포도밭이 있구려. 자콜리 올려. 아 뿌옇다. 뭐 하냐 이 비 오는데. 어? 바다 참 드럽게 많이 나오네. 안 찍고 왜 욕을 하쇼? 미안하게 됐어. 비가 와서 그랬어. 아이고 안 찍을 수가 없다. 수마야. 어? 수마야. 머리가 다 젖었어. 오늘 비가 어마무시하게 올 것 같아요. 엄청 올 것 같다. 끝이 끼미는 전혀 없다.
거대한 무릉강. 그대로 하시오, 우물로 한다고. 뭐라고요?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, 있는데 문을 닫았어. 시지, 이렇게 쉴 수밖에 없어.